여기 있는 그림에 보듯이 요 근래 제가 데이빗 폴리슨이라고 한 사람이 쓴 일상의 성화라고 하는 이런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성화. 영어로는 How does sanctification work?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어디 절간이나 뭐 기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상, 일상의 일에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이제 강의하면서 특히 뒷부분에 와서 성화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성화를 저도 이루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왜 성화를 이렇게 강조하냐? 뭐 다른 거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성화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이 세상과 동화가 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살라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하고 살라는 거. 이거보다 더 명백한 뜻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뭐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읽은 시편 29편 2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여기 이거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 교회 와서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24시간의 그런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도 괜찮아요. 같이 부모가 Give unto the Lord the glory due unto his name, due, 합당하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런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Worship the Lord, 주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In the beauty of holiness. 이렇게 한번 이렇게 리듬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외우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야, 이게 영어의 운율이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렇게 이제 됩니다. 우리 성경 필사 노트 거기도 가서 보시면 시편 29편 2절이 들어 있어요. 영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고 가서 한국말로도 외우시고 또 영어로도 이렇게 외우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이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모든 삶에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지금 현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회가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긴 다른 데구나. 그게 거룩한 거거든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옷 입고 오는 거, 이 모든 걸 이렇게 보기만 해도 여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무슨 코미디를 하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장난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는 것, 즉 성화는 매일 우리 삶에 크게 다섯 가지 변화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제가 폴리슨이 그림을 그린 거를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파워포인트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다, 성화는. 그 집을 짓는데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맨 밑에 집을 지으려면 기반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기반이 하나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집이 이루어지려면. 그한 벽은 내 주변 사람들, 그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 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지혜로운 그런 그 주변의 친구들. 그또 하나는 여기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그렇죠?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해서 나의 성화든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나에게 오게 될 때 아무리 많이 와도 내가 싫습니다 하고 다 물리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가운데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노력하고 삶에 무언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이런 일.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 요인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사람이 조금씩 한 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된다. 이게 성화다. 그렇게 이제 폴리슨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밑바닥에 하나님, 저 위에는 말씀, 다른 하나는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는 고통과 고난, 결국 맨 끝에 가서 내가 결단하는 거. 요 다섯 가지. 그래서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 다섯 가지. 근데 꼭 이게 순서대로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폴리슨이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꼭 이 순서대로만 뭐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 데이비 폴리슨이라고 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본인 자신이 변화된 내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이제 짓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슨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삶의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제가 말씀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변화의 전 과정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쳐요. 이후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이제 폴리슨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성화에 가장 두드러진 요인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아니면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성령님 다 동일한 한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이와 같은 조언,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목사가 준비해 놓은 그런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지혜로운 그런 말을 듣잖아요. 이 세 가지가 성화의 가장 두드러진 그런 요인이고 인생의 고난과 실패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요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이.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저 성화의 집에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결단의 주체가 돼야 된다. 내가 결단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폴리슨이 얘기하는 게 이런 변화가 항상 이 순서대로만 생기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 만나는 거 보면 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택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 뭐 더 이상 군더더기가 필요 없는 딱 그 말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듯이. 자, 우리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살다 보면 생각하지도 않은 어떤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그것들이 대개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든 하여튼 무슨 실패하는 거, 또 배신당하는 거.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배신당하는 거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그전에는. 아, 이게 배신당하는 거. 그 다음에 실망하는 거.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우울한 거예요. 왜 우울하냐? 허무하다고 느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그래서 걸리고 우울증 약도 먹고 다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이 인간이라고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너무나 환난이 커서 그래서 사는 것까지도 포기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걸 모든 환난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은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 베드로는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 이런 게 사람에게 닥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사람마다 과거에 지은 죄,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그런 죄, 또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 반복적인 죄,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처럼 욱하는 그런 성격,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 부도덕한 행위, 거짓말, 불평불만, 또 이렇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이런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여기 가서 보니까 낙태 경험, 우리 자매님이 이야기한 유산 경험도 있고, 이기적인 태도, 폭음, 걱정, 아집 등 수천 수만 가지의 죄들로 인한 이런 죄책감이 우리를,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인생의 고난하고 그 다음에 죄는 많은 경우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이렇게 많은 그런 거 보면 그 안에 죄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처럼 고상하게 살아라, 강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는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는 엄청난 이런 그 괴리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힘든 사람이다. 나도 죄덩어리고 나도 힘들고 우리 같이 이걸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올바른 거다. 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항상 중요하다는 거죠. 종종 친구들, 어떤 경우에 심지어 낯선 사람도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많은 경우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혹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좋은 삶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느끼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매님이 간증하면서 아들, 딸이 이 교회 주일학교에 와서 잘 정착한 거 그게 너무 감사하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 와서 어떻게 정착할 수 있냐. 옆에 있는 아이들, 교사들 이런 모든 걸 보고 나도 여기에 일원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게 주변의 환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삶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 많이 배우고 깨닫게 돼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게 그냥 예배만 드리거나 가는 그런 데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나의 어려운 점, 나의 어려운 점을 이렇게 정말 위선과 가식이 없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또 그걸 듣는 사람도 선생처럼 너 이렇게 하면 다 돼, 성화가 돼,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렇죠? 최대한도 조언의 말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경 말씀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에 성경 말씀이 개입하지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수록 성경 말씀이 성화 과정에 개입하는 시기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그러면은 고통을 당하다 하여튼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빨리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해 치유가 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더 빨리 이제 생길 것이다. 이걸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게 되고,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의 죄 문제, 고통의 문제, 뭐 허무함의 문제, 이런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또 성화는 지혜롭게 사람을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결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일.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변화가 된 사람은 그 변화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 주변 사람들, 고통과 고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있는 거, 이거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좋은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변하기를 원하면은
그렇죠? 그런 그 변하기를 원하는 거에 걸맞은 그런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이게 본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크리스천 사역자로 상담가로 몇십 년간 일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다. 예, 그래서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새로운 걸 믿게 되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전과는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태도, 감정, 인생의 목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법, 습관 이런 것들이 변하는 그런 삶이 생기게 된다. 자, 이분이 그러고 나서 멀지 않아서 우리는 이 성화의 모든 과정에 가서 다 돌아보니까 20년, 30년간까지 한 거 쭉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나중에 분명하게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고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고 친구와 교제할 때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을 때도 죄를 지어 그 짓는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해서 나의 선을 위해서 그것이 작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예.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점차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 모든 드라마의 연출가이고 주권자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은 다섯 가지 그런 요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될 때 그 일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변의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고통과 고난, 그 다음에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니까 내 안에 이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폴리슨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성장하길 원하고 이것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도 이 다섯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의 참모습을 그때 가서 발견하게 될 거다. 자, 요렇게 이제 다섯 가지 요인을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한 다음에 데이비 폴리슨이 본인의 삶에 이 다섯 가지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거를 이제 증언한 내용이 이 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 다시 이분이 또 얘기해요. 성화의 과정이 다양하다. 나에게 적용된 게 당신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것만 앵무새처럼 외우고 너 왜 그렇게 안 했냐. 그렇게 했으면 분명히 성화가 됐을 텐데.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 다섯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게 사람에게 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는 분이다. 다양성. 획일화된 걸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데이빗 폴리슨 이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에서 2019년, 그러니까 한 5년 전쯤에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 70세가 못 되고 69세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일단 이 얼굴을 이렇게 봐도 사람이 선하게 생겼고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데이비 폴리슨 이분이 상담하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봤어요. 근데 아유 정말 다들 저런 사람이면 제 처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냥 그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야 내가 저렇게 말하고 그냥 저렇게 사람들이 말도 들어주고 상담도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 처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게 내 목표가 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에 아주. 제가 그래서 영상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다 영어로 돼 있어서 그냥 그렇고 요거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갔어요.
췌장암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일단 사람이 좀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머리 써야 된다 그러잖아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머리를 써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의 학부를 졸업했어요. 그러고 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 가서 목회학 석사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펜실베니아 대학에 가서 상담 심리학으로 이제 박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평생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상담하며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단체를 설립하고 세미나를 열고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평생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상담, 심리 이게 잘못되면은 이거 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상담, 심리 이거 잘못하면은 완전히 다른 인간의 기법을 동원해갖고 하는 그런 걸로 되게 많이 가는데 이분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크리스찬 상담 심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분야에선 아마 20세기, 21세기, 20세기 후반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크리스찬 학자, 이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 트립, 이런 분들하고 이제 교제도 나누고, 또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이제 많다 보니까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 가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친 이런 분입니다. 이분의 책은 일상의 성화, 일상의 영적 전쟁, 악한 분노, 선한 분노. 말씀드린 대로 69세에 상당히 그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이 다섯 가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고통과 고난, 그 다음에 내가 결단하는 거, 요 다섯 가지가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거 증언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 요약한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폴리슨의 말입니다. 폴리슨, 저는 1949년생입니다. 1949년. 근데 1975년 8월 31일에 내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25살 때 기독교 신앙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제 회심은 매우 아주 극적인 그런 회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다닐 때 저는 실존적인 이런 질문들하고 매일 씨름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도대체 영원한 게 뭔가? 영원이란 게 뭔가? 그렇죠?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또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건 뭔가?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뭐 누구나 인간이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이분도 역시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런 그 실존적인 그런 질문들 이거 가지고 이제 씨름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결정적이었던 나의 네 가지 경험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대 시절에 나는 어릴 적부터 일요일마다 출석하던 교회 생활에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튜브랑 이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이분이 고향이 하와이예요. 하와이 호놀룰루 이쪽에 있는데 교회가 지금식으로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음의 말씀도 별로 없고 그냥 나와서 그냥 믿음 생활한다 그러고 종교적인 그런 하는 그런 교회를 이제 다닌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착한 일을 많이 한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뭐 교회에서 그렇게뿐이 안 가르쳤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경험했던 기독교는 냉혹한 현실 세계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허례허식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냥 나약한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또 그렇게 살고 이런 걸로 이제 여겨졌습니다. 이게 첫째. 두 번째 경험은 이 시기에 나는 예상치 못한 인간의 죽음과 각종 불의를 경험했습니다. 나와 내 친구는 왕따를 당했고 한 학우가 살해를 당했으며 자살 충동을 느끼는 친구가 있었고 또 나 자신이 포르노에 노출이 됐고 마약에 찌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널려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내가 타고 있던 차가 어두운 시골길을 걸어가던 한 사람을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을 현장에서 내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차에 치이기 직전에 우리 차 쪽을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의 눈하고 내 눈이 딱 이렇게 마주쳐서 지금도 그 사람의 표정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는가, 이게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할아버지가 입원했던 그 병원 침대 옆에 가서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손자가 오니까 할아버지가 지난 삶을 이렇게 회상하시면서 자기가 이룬 성취, 사람들과의 관계, 그동안 가져왔던 꿈, 열망, 기억에 남는 여행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쭉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그것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 의지할 만한 것,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손자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아주 허무하게 들렸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할아버지가 옆에서 흐느껴 우셨어요. 인생을 다 사신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끝에 가서 이게 인생이다 그러고 우시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할아버지와 작별 인사라고 병원 밖 계단에 앉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인생인가. 대학 시절과 졸업 이후에는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할 법한 그런 환멸을 느꼈습니다. 학업도 운동도 직업도 나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대한 이런 고민에 답을 주지 못했어요. 인간관계가 내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차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예, 이런 건 이제 이게 두 번째 경험입니다. 세 번째, 나는 하버드대학에 수학과 과학 전공으로 입학해서 아마 이과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리학과 사회과학으로 이제 전과를 했는데 맨 마지막으로는 인문학으로 이제 또 한 번 이제 전과를 했습니다. 자연과학, 이거 뭐 공과대학 뭐 이런 거 하는 거 해보니까 내가 실험하던 본질적인 질문들에 겉만 핥는, 뭐 실용적으로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공학이라고 하고 이런 게. 이거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제 사회과학으로 들어갔더니 인간사에 대해서는 좀 깊이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문학에 갔더니 거기엔 삶과 죽음의 이야기, 사랑과 증오의 이야기, 진리와 거짓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삶의 본질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미국의 유명한 T.S. 엘리옷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아, 기독교가 삶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는 이러한 그 종교구나 하는 걸 이때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 경험입니다. 네 번째, 동갑내기 대학 친구 밥 크레이머가 있는데 이 사람은 20살 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아마 대학교 한 2학년에 3학년 때. 그런 나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문제들, 머리가 다 좋은 아이들이 지금 하버드 대학에 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생각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같이. 그의 회심 후에 약 5년 동안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 본질적인 문제, 나는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거 이제 의논하고 토론하고 또 서로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면 논쟁을 하고 싸우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5년 동안 이제 지나게 됐어요. 내가 보기에도 나는 고집이 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의 논리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또 아까 말씀드린 도스토옙스키니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작품을 읽으면서 아,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매번 맨 끝에 가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결단이 안 되고 나는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 이거 싫어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왜 도대체 내가 내 문제를 풀면 되지, 왜 도대체 끝에 가면 누군가가 왜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또 예수님 믿으려고 해서 보니까 성경이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는데 난 남이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게 아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지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런 방식대로 지금식으로 거룩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이런 건 내가 원치 않았다. 내 인생에 대해 성경이 얘기하는 건 나와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이제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하게 됐냐?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과정을 이분이 이렇게 이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항적이고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뭐 모든 조건들이 다 주어지고 좋은 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그럼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밥 크레이머라고 하는 그 친구가 만나더니 오늘 내가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너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 몇몇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야. 정말 좋은 친구야. 근데 내가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은 너를 내 삶을 구출해주는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너를 파멸로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띵 해갖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옳은 말이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의 이 말을 통해서 나의 딱딱하고 두꺼운 껍데기를 깨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나의 죄악, 부정함, 불신앙을 직감적으로, 그 실질적으로 깨닫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 눈앞에서 과거의 내 생애, 지금까지 하나님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보여주는 모든 진리 다 거부하고 이런 게 그냥 순식간에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이제 됐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가장 마주하기 힘들었던 두 가지는 내가 무슨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거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들 앞에서 내가 무언가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끝에 가면 그 종착지가 꼭 슬픔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둘째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인하고 거절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순간에 내 앞에 생각이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내 인생이 심각하게 잘못됐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내 친구 밥이 나에게 말을 하고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다시 되물었거든요. 뭐라고 되물었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이렇게 묻는데 1분이 지났는지 10분이 지났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친구가 넌 왜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있느냐? 그러고 나서 띵 하고 자기가 지나온 이런 과거 이런 거 생각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이거 하는데 1분에서 10분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밥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내가 찾고 있던 거, 지금 데이비 폴리슨이 찾고 있던 게 뭐예요? 새로운 마음, 그렇죠? 새로운 영, 돌같이 딱딱한 그런 마음에서 살같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걸 찾고 있는데 성경 말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 이건 모든 것들을 일시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결한 물 너의 모든 더러움과 너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새 마음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너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져서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리라.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러면
예, 그 전에 내가 죽어도 싫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뭐 명령대로 내가 왜 살아? 그렇게 했는데 그걸 살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 하고 에스겔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드린데 이게 에스겔서는 1차적으로 재림 때 하나님 거부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그 일이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그 말씀이 지금 2차적으로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건 뭐예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가지고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 일이 가능하다 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밥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를 이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긍휼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구원하고 죄를 용서하고 새 생명을 주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이루신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자신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지만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 또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20절에 더욱이 이사야는 더욱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노라. 아, 지금 이 폴리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 로마서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거기 오든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하나님 싫다 그러고 내 뜻대로 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시잖아요. 물론 최종 결단은 본인이 해야 되지만 그렇죠. 자기 친구를 통해서 자기의 상황이 어떤가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서 바울의 모든 논리를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골자가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 빛은 세상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그런 빛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그런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 폴리슨 같은 경우는 자기 친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빛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요지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죄는 보편적이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 죄에 대한 설명은 나의 상태를 매우 잘 설명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뭐가 죄인가 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육체로 아주 완전히 떠맡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구세주보다는 구원자가 좋은 거예요.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한다 그런 거거든요. 나를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되신다. 맞습니까? 세상의 모든 선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다.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누가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 인간이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대가 없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칭해주신다. 이게 본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자발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는 로마서 5장이 묘사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연약한 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자의 지독한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한대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 원수관계를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줬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믿음, 소망, 사랑, 겸손 그리고 화평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게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전에는 다 거부했거든요. 내 힘으로 다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게 나의 새로운 정체성인데 이 모든 걸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냐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그래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구원받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줌으로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그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 딱 맞는 그런 말씀이었는지. 그렇죠? 예. 세 번째,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친구 덕분에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 그렇죠? 네 번째, 나의 실패와 죄책감, 고통 그리고 환멸로 인해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예, 할아버지 그 이야기, 죽는 사람 이야기, 마약에 빠진 거 뭐 등등 본인이 그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난과 고통, 낙심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변화를 이끌게 된 거죠. 결국 맨 마지막에 나는 죄로 가득한 삶에서 그리스도의 길로 내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돌아섬으로써 변화가 됐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요인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말씀, 주변 사람들, 고통과 고난, 어려움, 그 다음에 나. 그렇죠. 이런 다섯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내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회심 당시 나의 상황 완전히 하나님 배반하고 대적하고 또 내가 씨름하던 그런 문제들 존재의 문제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해결이 돼도 이건 절망으로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 내 구원이 내 안에 있는 무엇에 의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런 극적인 그런 변화가 이런 분에게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지셔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내게 아주 선명한 그런 사실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 이것도 특별히 의심한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 이것도 의심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확 이게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거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썼냐. 물론 이런 진리들에 대한 나의 지식과 이해는 그날 한순간에 한 번에 습득이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더 잘 정리되었으며 이는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성화가 뭐라 그랬어요? 살면서 믿음이 단순 명료해지고 그렇죠? 간단하게 딱딱 정리가 되는 걸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걸로 됐다는 거예요. 35년 전 회심 직후에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다. 지금 35년 지나서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 회심하자마자 이런 글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35년 동안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 다섯 가지 요인들이 내게 이렇게 작용을 했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동안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성장했다는 것이 자명하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럼 폴리슨처럼 이렇게 변화가 돼야만 되냐. 거기 이렇게 썼어요. 모든 사람의 신앙이 나와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회심의 순간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 모든 걸 받아들였던 나와는 달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죄들의 용서,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 그렇죠. 다양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도구,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이걸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대개 그러냐?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성경적인 그런 교회에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폴리즈처럼 그렇게 갑자기
회심이 일어난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성경 읽고 교회 와서 칭의가 뭐고 성화가 뭐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고 정체성이 뭐고 이런 것들을 1년 듣고 2년 듣고 3년 듣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그게 정착이 된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썼냐, 내 아내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만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교리들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과정 중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이 사람 아주 강박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야, 나 하버드 대학 다녀 뭐 이러고선 하나님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극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양한 음악과도 같습니다. 가사, 멜로디, 화음, 조성, 박자, 악기 등에서 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헨델의 메시아, 그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들었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또 그렇게 부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복음성가처럼 부르는 것도 있고, 기타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런 거 다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요거 하나로만, 요 방법으로만, 요 목소리로만 딱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 모두 다른 각각의 이야기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 상담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데 이와 같은 다양성이 꼭 반영이 돼야지, 꼭 이 방법으로만 구원받고 꼭 이 방법으로는 성화돼야 되고 이거를 주장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눈송이 하나도 각기 다르게 만드는 분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눈송이, 그 많은 눈송이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위해 한 가지 진리만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도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끝부분이 내게 좋았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회심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본성적으로 목표지향적이거나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나 다섯 장씩 읽을게. 그래서 성경 다섯 장 읽고 그 다음 다섯 장 365일 다섯 장 딱딱딱딱딱 하고 이렇게, 이게 목표지향적인 거거든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회심 이후에도 한 번도 매일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도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느끼거나 거리감을 느낀 적도 없,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오늘 성경 다섯 장 읽고 하나님하고 오늘 엄청나게 친밀하게 내가 오늘 생활했어. 기도 한 시간 하나님하고 그냥 엄청나게 친밀하게 해서 5분 했어. 그럼 하나님하고 오늘 굉장히 멀어진 거 대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분이 양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참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 번도 어떤 행위를 하거나 그게 기도가 됐든 성경이 됐든 뭐가 교회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한번 어떤 행위를 하거나 그걸 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느끼거나 거리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매일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하나님과 겸손히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갈증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무 멋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마치 끼니를 깜빡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녁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 내가 견디기 힘든 것은 배가 고프다 이것 때문이지 밥을 먹지 않은 죄책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뭘 해야만 된다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하면 더 하나님하고 내가 오늘 친밀하게 하고 이거 못했으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뭐 성경 읽지 말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뭐 큐티하는 사람들이
뭐 또 어느 목사는 영성일기를 또 맨날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쓸데없는 거. 예. 그렇잖아요. 그걸 하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 어디 성경에 영성일기를 써야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루라도 하나님과 겸손히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갈증을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이건 뭐하고 똑같냐? 마치 끼니를 굶은 것과 같았습니다. 깜빡하고 내가 견디기 힘든 것은 허기짐 때문이지 밥을 먹지 않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 밥 좀 먹어야겠어. 이거 하고 밥을 먹었어야 했는데 또 못 먹었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배고프니 밥 좀 먹어야겠어. 이거 하고 밥을 먹었어야 했는데 또 못 먹었네. 이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와 같이 어떤 행위에 대한 집착 뭐 세워놨어요. 몇 장을 읽고 뭐 하고 이거 예, 몇 분을 기도를 해야 되고 밤새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성취를 통한 정체성 확립. 내가 이거를 오늘 5시간씩 매일 같이 하면 그러면 내 정체성이 확립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 내게 고난이 왔을 때 이게 또 왜 이게 나한테 고난이 왔지? 하나님 왜 이런 걸 나한테 허락하시지? 이거 생각하느라고 정신으로 시간 보내는 거, 의심하는 거, 이런 거는 회심 이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서 내가 크게 고민한 주제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폴리스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예, 이건 내 경우다. 내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그러면 나는 어떤 문제들로 고민하고 어떻게 성화가 됐는가. 오늘은 주로 회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 했고, 예, 그 다음 회심 이후에 성화가 35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예, 생각하고, 예, 말하고 하는 모든 게 단순 명료해지고, 믿는 것이 확고해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성화 과정이 일어났다. 예, 이런 거를 지금 오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주변 사람들,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내 안에서 변화를 일어날 때 내가 예, 결심을 해야지만 변화가 일어난다. 예. 요걸 기억을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하고 하나님 말씀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을 사귀려고 노력하고 고통과 고난이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다. 예, 이걸 기억하면서 내가 이 모든 거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예, 생각을 하면서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방향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 모든 걸 결합을 해야지 반대 방향이 되면 그러면 낙심하고 나고자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저와 함께 같이 이 인생의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좋은 변화가 좀 일어나는 그걸 간절히 간구하는 예,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